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음양의 이치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부작용을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부작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추체 외로계 부작용, 또 하나가 항콜린성 부작용, 또 하나가 진정작용인데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계통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이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도파민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항정신병 약물이 들어가면 도파민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작용하는 것을 도파민의 작용을 눌러주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 부위는 이 뇌의 우리가 전두엽 중에도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 우리가 이마 쪽이죠. 이 전전두엽 쪽에 도파민 작용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생각을 서로 간에 연결시키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 도파민을 눌러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이 약이 들어가서 기저핵 부위에 도파민도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뇌에 전반적으로 다 작용을 하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부위에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위에 도파민을 눌러버리는데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위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운동에서의 보조적인 역할. 우리가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는 손에도 운동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대뇌의 두정엽 쪽에 운동 피질이 있어요. 감각 피질이 있고 운동 피질이 있는데 두정엽 쪽에 있는 운동 피질이 주로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해가 거기에 이제 협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기저핵도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기저핵 부위에 이제 이게 눌려지니까 지나치게 눌려지니까 운동에서 이제 떤다든지 몸이 경직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을 다른 말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파킨슨 환자들이 보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핵의 도파민이 지나치게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파킨슨 병이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근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몸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을 크게 못 걷고 보폭이 작아진다든지 몸을 돌릴 때 몸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서야 된다든지 종종 걸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 좀 뻣뻣하게 이렇게 몸 동작이 뻣뻣하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이 약이 들어가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작용이 너무 활발하니까 그거를 눌러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도 눌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인데 주로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가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 그러니까 입마름, 코마름. 그러니까 입이 말라서 갈증이 자꾸 생기니까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입마름, 코마름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피부가 퍼석퍼석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피부에 뭐 보습제,
라든지 수분을 보충해줘야지 되고, 영양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발라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자꾸 갈증이 많이 난다라고 할 때는 계속 물을 마셔도 되면 너무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물을 살짝 입에 축였다가 뱉어낸다든지 하여튼 요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있고, 또 하나가 수분이 부족한 현상하고 관련해서는 피부가 여름철 같은 때 되면 피부가 잘 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에는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으면 밖에 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양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창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등등 해서 피부가 안 좋아 아니면 피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를 얼굴하고 몸에 바른다든지 우리 해수욕장 갈 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피부가 검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항콜린성 부작용이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몸에 수분을 앗아가는 부작용이 있고 또 한쪽이 미세 근육이 잘 작동이 안 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늘 미식미식한다. 이런 요거는 위장에 미세 근육이 작용을 잘 안 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소변을 누르려고 하는데 어렵다. 바로 소변이 안 나오고 한참을 서 있어야 소변이 나온다.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변비가 생기기 쉽죠. 대변을 보려고 있어도 대변이 바로 안 나오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변을 보는 근육, 대변을 보는 근육 쪽에 근육이 원활하게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항콜린성 부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정작용은 몸이 축축 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진정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의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간에도 몸이 무겁고 이런 게 이제 진정작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잠의 양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조현병이 있는 사람, 조현병 있는 친구들은 한 적어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 더 자주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면제를 별도로 안 먹어도 항정신병 약물 안에 이렇게 진정작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별도로 안 먹어도 항정신병 약물을 먹으면 대체로 들을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 시기 이런 때 아니고는 다들 약만 먹으면 잘 자거든요.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자는 거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푹 자주면 푹 자줄수록 이 병의 회복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특히나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처음에 한 서너 달 정도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동안에는 가능하면 오전에는 스케줄 잡지 말고 뭘 하더라도 오후에 활동하는 걸로 오후에 활동하고 또는 저녁에 활동하고 하는 걸로 하고 오전에는 늦게까지 자는 그런 생활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랬다가 이제 뭐 한 6개월쯤 지나서부터라든지 이제 오전 시간에 활동을 늘려가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서두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잠을 오랫동안 자는 시기를 한 6개월이나 이렇게까지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퇴원하고 한두 달, 두세 달만 되면 벌써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고 아침에 막 깨우고 막 하루 일과를 이거 잡고 저거 잡고 해서 막 끌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셔서 그래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재활을 시키려고 사회복귀를 시키려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가 준비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주는 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오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가 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은 늦어져도 큰 관계는 없어요. 뭐 6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 1년
집에서 그냥 올해 한 해는 푹 쉬었다 간다 생각하고 그냥 푹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시기에 그냥 마냥 약만 먹고 쉬기만 하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아깝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공부. 하다못해 집에서 유튜브라도 보고 책이라도 읽고 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처음에 아무튼 이 발병하고 한동안 푹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나서 다시 시작하든 2년 지나서 다시 시작하든 다시 시작해도 안 늦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쉬어줄 때 푹 제대로 쉬어주면 뒤에 다시 시작할 때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쉬어주는 시간을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보내면서 세월만 보내버리면 뒤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꺼냈던 이유는 잠 푹 재우십시오. 그 이야기고 그 이 약에 진정작용이 있어서 잠을 많이 잡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부작용들 우리가 추체외로계 부작용이라든지 항콜린성 부작용은 대체로 한 6개월이면 끝나요. 대체로 6개월이면 더 이상 부작용이 없는데 제가 주변에 이 환자들 쭉 지켜보면은 진정작용은 이후에 몇 년씩 약을 먹어도 진정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작용 때문에 힘들면 방법은 무조건 하고 약의 용량을 낮춰야 되죠. 약의 용량을 낮춰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약의 용량을 낮추면 또 증상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약의 용량을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의 용량을 왜 못 낮추느냐 하면 의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병원에 가서 어떤 증상 이야기하거나 뭐를 이야기하면 자꾸 약을 더 주거든요. 약이 용량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약이 추가가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당사자들도 이제 몇 년씩 병원에 다니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죠. 자기 힘들다고 말했더니 자꾸 약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힘들어도 의사들이 그래 요새 잘 지내요 별 문제 없어요 하면 무조건 하고 예 잘 지내요 별 문제 없어요 환청 들려요 아니 안 들려요 들려도 안 들려요 하고 말아요. 그래야 약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약만 가지고 증상을 잡으려 하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을 자꾸 더 세게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약을 더 세게 쓰면 본인은 일단 자기 몸이 힘들잖아요.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몸이 축축 처지면 몸이 피곤하면 일어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뭘 밖에 나가기도 싫고 공부도 할 의욕이 안 올라오고 아무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뭔가를 억지로 하려 해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사실은 약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가능하면 양을 적게 먹을 수 있으면 적게 먹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적정 용량으로 먹어야 된다. 적정 용량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적정 용량보다 오히려 더 적정 용량보다 더 떨어뜨려서 최저 용량으로 써야 된다. 최저 유지 용량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르고 한데 아무튼 적정 용량 이상으로 일단 먹는 건 안 좋죠. 안 좋은데 약이 자꾸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용량으로 먹든 아니면 자기가 다른 노하우들을 좀 더 개발해서 최저 유지 용량으로 먹던. 근데 항상 약의 양은 낮추면 언제나 재발의 위험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눌러준다 했잖아요. 약이 눌러주는데, 약의 양을 낮춘다면 눌러주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하게 누르면 스프링이 튀어오를 수 있죠. 항상 약을 낮추게 되면 항상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을 낮췄다가도 문제가 조금 생기면 다시 올리잖아요. 너무 낮춘 모양이다 보면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당사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약의 양을 낮추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활에서 잘 생활해 나가는 노하우를 개발해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병을 낳는 병을 다루는 원리를
약만 가지고 병을 다루려니까 그럼 약이 자꾸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약을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병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나한테 스트레스인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럼 달리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내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더라도 애초에 스트레스 상황을 안 접하는 게 좋고 부득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야 된다면 그 상황에 내가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대처하고 이러면 그 약의 용량을 줄여도 별 문제 없이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에만 의지하지 말고 약에 플러스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삶을 살아가는 지혜 내지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들을 개발해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고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고 진정작용이 있고 그리고 기타의 부작용들도 있어요. 기타의 부작용. 근데 이런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기타의 부작용들 중에는 뭐 갑자기 응급실 가야 되는 매우 드물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흔하지는 않은 경우고요. 아무튼 대체로는 요 세 가지 부작용이고 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각별로 제가 진정작용은 따로 안 올려뒀던 것 같은데 추체 외로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 자세하게 추체 외로계 부작용도 안에 보면 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 근육계통에 오는 게 제가 한 6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항콜린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동영상에 그러니까 제 이름 쓰고 배정규 치고 추체 외로계 부작용 치면은 바로 튀어오르죠. 배정규 치고 항콜린성 부작용 치면 바로 튀어올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제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한 챕터를 한 장을 약물치료에 할애했는데 그 약물치료 부분에서 이 부작용 추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대처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고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있는 제 동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제가 2003년도에 쓴 시중 서점에는 없어요.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주문 판매하는 책인데 그 책 사서 보십시오 이 이야기고 자, 그다음 밑에 요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약에 대해서 1세대 약물이라 하고 2세대 약물이라 하는데 1990년대 이전까지 1980년대까지 개발된 약물을 우리가 1세대 약물이라 해요. 1990년대부터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약물이 2세대 약물이에요. 지금은 병원 가면 의뢰껏 2세대 약물 처방해줘요. 옛날부터 자기가 벌써 병이 발병한 지 한 30년쯤 돼서 전에부터 먹던 약이 잘 들어서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초발해서 가면 1세대 약물 안 써요. 이제 의뢰껏 2세대 약물로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 2세대 약물이 1세대 약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1세대 약물은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만 눌러줬어요. 근데 2세대 약물은 도파민도 눌러주고 세로토닌도 눌러줘요. 양쪽을 동시에 눌러주니까 이게 오히려 이전보다 약효는 더 좋고 부작용은 더 적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세대 약물이 1세대 약물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약효가 좋은 건 아주 조금이에요. 약효는 연구해보면 뭐 1세대 약물이나 2세대 약물이나 약효는 비슷비슷하다. 약효가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아진 게 뭐가 더 좋아지냐? 부작용. 부작용이 현저히 적어졌다는 거예요. 1세대에 비해서. 1세대 약물. 그러니까 요새 먹는 약이 옛날보다 먹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특히 부작용 중에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 그래서, 그런 게 현저히 적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약 먹기가 본인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과거에 이 추체 외로계 부작용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부모들이 지켜보기도 자가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약이 너무 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추체 외로계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추체외로 2세대 약물 중에서도 추체외로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이 클로자핀이에요. 클로자핀은 다른 2세대 약들이 다 추체외로의 부작용이 1세대에 비해서는 적은데 그래도 추체외로의 부작용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체외로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 그것 때문에 약 못 먹겠다. 근데 추체외로의 부작용은 있다고 무조건 약 바꾸고 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이면 다 지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체외로의 부작용을 보이더라도 본인이 그게 뭐 견딜만하다. 견딜만하다는 견뎌서 6개월을 넘기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추체외로의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약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클로자핀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클로자핀이 추체외로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이에요. 그래서 클로자핀으로 바꾸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클로자핀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클로자핀의 단점이 진정작용이 좀 심해요. 몸이 축축 늘어진다는 거죠. 클로자핀이 다른 데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약인데 진정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클로자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클로자핀으로 바꿨다가 너무 진정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바꾸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자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큰 부작용은 아닌데 밤에 잘 때 침을 많이 흘려요. 이렇게 입이 잘 때 입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클로자핀 먹는 친구들은 잘 때 베개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감아놓고 그렇게 이제 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뭐 계속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한동안 침이 많이 흐르는 잘 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약물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죠. 그리고 이 약을 바꿔도 또 약물 부작용이 심할 때는 이렇게 약물 부작용 방지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제 책에 보면 자세히 써놨는데 추체외로의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에 써놨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항콜린성 부작용도 각각의 부작용 종류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아까 제 소화가 잘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항콜린성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이 위장 근육이 잘 안 움직여서 미세 근육이 잘 안 움직여서 그럴 때에는 음식을 부드러운 음식 먹어야 되겠죠. 야채 종류 많이 먹어야 되고 과일 종류 많이 먹어야 되고 수분이 많은 음식들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다 그래서 대처 방법이 있으니까 부작용이 견딜만 하면 사실은 견디면서 그런 대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증상과 약물 부작용의 관계에서 진정작용과 음성증상 그리고 우울증상을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진정작용이 심하면 우리가 그게 우울증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음성증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작용이 심할 때 그러니까 약을 너무 세게 써서 진정작용이 심하게 와 있을 때 그걸 잘못하면 음성증상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 또는 우울증상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서로 잘 감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상하고 약물 부작용도 역시 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약을 세게 쓰면 부작용으로 강박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강박증상을 보일 때는 반드시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혹시 약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의심이 될 때는 약을 낮췄더니 강박 증상이 줄어들더라, 없어지더라는 그건 약물 부작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약을 세게 쓸 때 오는 아까 음성 증상하고 비슷하다 했지만 그 와해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약을 세게 쓰면 사고 정지라고 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사고정지가 올 수 있어요. 사고정지는 필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애가 운동화 끈을 딱 묶으려고 엎드려서 딱 그 상태에서 5분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니 왜 그러고 있노? 하면 퍼뜩 하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부엌에 뭐 가지러 갔다가 싱크대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서 있나 하면 그때
물들어 왔어 하는 거지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필름이 딱 끊긴 거예요. 전원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름이 딱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고정지가 나타날 때에는 약을 세게 쓸 때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와해 증상일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다른 와해된 행동은 없는데 아까 말짱한데 때때로 한 번씩 스톱이 된다. 그때는 약 너무 센 거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강박 증상하고 약물 부작용 감별하셔야 됩니다. 사고 정지 나타날 때 요거 감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 증상 나타날 때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강박 증상이 이게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거 잡으려면 약을 더 높여야 되고 약물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거 잡으려면 그거 해결하려면 약을 없애야 되고 내려야 되고 애매한 의사들도 그러니까 때로는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 속하겠죠. 정 모르겠으면 할 수 없이 뭐 이게 약을 올려야 되나 보다 싶어서 약을 올리는 수도 있고 그럼 아는 더 죽어나는 거죠. 강박 증상 더 심해지고 약을 올렸더니 자꾸 심해지더라. 그럼 아 이거 약물 부작용이구나. 그때부터 내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약을 내렸더니 점점 심해지더라. 그러면 아 이거 강박 증상인가 보다. 약물 부작용이 아니고 증상인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는 또 다시 또 약을 올려야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로서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받는 경우에도 이런 거 감별하려면 저도 상담 엄청나게 에너지를 동원해서 무지무지하게 세세하게 이것저것 다 짚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감이 잡히지. 아 이거 지금 약이 너무 센 것 같다. 아니면 아 이거 지금 약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뭐 이건 증상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강박 증상 하나만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증상인지 약물 부작용인지 판단하는 게 안 쉽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별해야 되는데 아무튼 가족분들도 당사자도 수시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